막들이! 이거 진짜야? 뭐 이런 범이 다 있어? 진짜 있다니까요?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나 뭐라나? 실제로 있었던 피해 사실을 적었을 뿐인데 피해자가 고소당하는 법이라니. 인간 세계에는 피해자를 더 괴롭히는 법이 있더라고요. 진짜 말도 안 되죠. 억울하게 피해당했는데 사실대로 후기도 못 남기다뇨. 팀장님 잘 들어보세요. 이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사장님 저 이번 달 월급이 아직 안 들어와서요. 알았어 줄게. 내가 뭐 띄어먹냐? 가게 사정 뻔히 알면서 너도 그런 거 아니다. 힘들어서 지금도 내가 일하잖냐.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야! 그래서 내가 안 줬어? 결국에 줬잖아! 저도 써야 할 곳이 있는데 자꾸 늦게 주시면. 야! 이게 오냐오냐 했더니 싸가지 없이 자꾸 돈돈거려.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마! 알겠어 이 새끼야! 네? 제가 일한 대가 정당하게 받는 건데 싸가지라뇨. 저도 그동안 많이 참았거든요. 이번 주까지 입금 안 하시면 고용노동부 신고하겠습니다. 그래 신고해. 내가 무서워할 줄 알아? 너 각오해. 이 동네 알바 못 구하게 만들 거야. 알겠어? 강남역 근처 편의점 알바 구하시는 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A씨 편의점에서 3개월간 일을 했습니다. 처음 하는 알바라서 최선을 다해 일했지만 점주는 항상 강압적인 말투와 교대 시간을 지키지 않는 등 갑질을 일삼고, 가장 큰 문제는 밀린 월급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어우 억울해. 이런 데서 3개월이나 일한 내가 호구다 호구. 그 이후로 어떻게 됐냐고요? 그럼 고생해요. 손님 많은 곳이라 힘들 텐데. 아니에요. 이제 완벽 적응했는걸요. 걱정 마시고 들어가세요. 여기 사장님은 친절하고 알바도 존중해지네. 역시 고생 끝에 행운이 오는구나. 어? 누구지? 모르는 번호인데. 여보세요? 아 김민중 씨죠? 여기 경찰서인데요. 박규 씨한테 명예훼손으로 고소장 접수돼서 연락드렸습니다. 경찰서로 와주셔야겠어요. 네? 제가 고소를 당했다고요? 명예훼손이요? 그래서 그 알바 처벌 받았어? 결국 무혐의를 받긴 했지만 3개월 동안 무지하게 스트레스 받았죠. 어디다가 말하면 또 고소당할까봐 말도 못하고 범죄자 될까봐 마음고생 엄청 했죠. 일단 마음에 안 드는 내용이 적혀있으면 고소해보는 거죠. 잘되면 성공, 안돼도 시간 뺏고 스트레스 주고. 어디 무서워서 사실대로 말이나 하겠어? 이건 그냥 나 건들지 마라 하는 협박 아니야? 전 협박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웃긴 게요, 이런 경우도 고소를 하더라고요. 이차. 어떤 남자가 남의 집 담을 넘어가서 자기 집도 아닌데 옷을 훌라당 벗고 씻은 거 있죠? 아니 뭐 그런 미친놈이 다 있어? 어머!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경찰! 경찰! 여보세요? 경찰이죠? 빨리 좀 와주세요. 아니 왜 남의 집에서 그러고 있습니까? 이거 불법 침입이에요. 헷갈렸어요. 우리 집인 줄 알았다고요. 엄마 무슨 일이야? 저 사람 아랫집 김씨 아니야? 우리 집에 담 넘어 들어와서 옷 벗고 씻더니 헷갈렸다고 자기 집인 줄 알았다는 거야. 자기 집이면 왜 담 넘어와? 그게 말이 돼? 언니들도 조심해 저 인간. 미쳤네 미쳤어. 안 그래도 이상하더라니. 이럴 줄 알았어. 내가 헷갈렸다고 했잖아. 쪽팔리게 동네방네 소문을 내. 내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야. 동네에 소문 냈다고 고소. 이게 말이 돼요? 재밌네. 아주 재밌어. 진짜 명예훼손이 뭔지 보여주자고. 네? 왜 왔다고? 아니 오셨다고요? 일하러 왔다고. 무슨 일이요? 저희 알바 안 구하는데요. 어이! 그건 내 알바 아니고. 뭐야? 야! 일로 와 이 자식아. 자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여기 아주 파렴치한 녀석들이 있습니다. 지들이 잘못해놓고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피해자를 역으로 고소한 놈들인데요. 사실적시 명예훼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개망신을 주다니. 이것도 내가 고소할 거야.